에피소드는 파트 1입니다. 스페이스X의 랜딩의 파트 1으로 코드를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코드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clockwise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구성했고, 그리고 counterclockwise에서 리스트가 하나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variable도 마찬가지 counterclockwise라고 하는 variable과 그리고 clockwise라고 하는 variable. 그죠? speed, y. 요렇게 다 세팅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을 할 때, 게임을 시작했을 때, when clicked 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when clicked 했을 때, 제일 먼저, variable set. 그래서, clockwise variable 0로 두고, 그리고, 마찬가지, count clockwise variable도 0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clockwise variable과 counterclockwise variable예요.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되겠죠. speed도 마찬가지입니다. rocketship의 speed 역시도 set해서 speed y 얘도 제로로 두죠. 그럼 초기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variable 세 개는 다 제로인 상태이고, 그리고 clockwise와 counterclockwise 시계 방향을 clockwise라고 그러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을 counterclockwise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로켓이 하나 있고, 로켓 밑에 받침대, 발사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해서 먼저 우리가 클릭했을 때 리스트죠. clockwise라고 하는 리스트도 다 지우고, counterclockwise라고 하는 리스트도 지우고, 그리고 clockwise variable은 제로, counterclockwise variable 역시 제로, speed 역시 제로. 그리고 로켓은 프론트로 가고, 사이즈는 20%이고, 그리고 스위치 커스텀에서 E 형식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A, B, C, D, E 총 5개의 커스텀이 있어요. 그 중에서 E가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인 디렉션은 90 디그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go to 이런 위치. 왜냐니까 지금 현재 얘를 있잖아요. 요 그림을 그릴 때 세팅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디렉션을 제로로 했을 경우에 얘가 누워버려요. 누워버리니까 누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90도를 줬습니다. 90도를 주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돼요. 여러분들도 요걸 가져와서 파트 1 가져와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터칭 클라우 할 때까지 0.5초, 0.05초죠. 의 인터벌을 주고, clockwise 형식으로 랜덤 0도에서 5도 사이로, 그죠? clockwise variable만큼 turn, clockwise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값, pick random한 이 값을 우리가 clockwise, 이 variable을 clockwise라고 하는 리스트에 담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얘가, 붕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잖아요? 내려올 때, 출발할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0.05초 간격으로, 0에서 5, 0.0에서 5 사이 각도로 시계 방향으로 얘가 틀어질 거예요. 틀어지고, 그 틀어진 횟수가 몇 번이 될지는 이 랭스의 기록이 되겠죠. 그죠? 틀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또한 똑같은 코드, 비슷한 코드입니다. 비슷한 코드로 해서 이번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시 랜덤하게 틀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로켓을 발사했을 때 얘가 똑바로 쫙 올라갔다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쫙 내려오면 참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얘가 계속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발사대에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왼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왼쪽으로도 기울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한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 때 기우는 것이고, 왼쪽으로 기울 때 왼쪽으로 기우는 것을 시뮬레이션, 랜덤하게 기울 거 아니에요. 정해진 값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0.0에서 5.0 사이의 값, 0도에서 5도 사이죠. 5도 사이의 값으로 끊임없이 기울어질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횟수가 0.05초 간격으로 측정을 하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대 걸리는 시간이 5초였다.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는 100번이 있겠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게 100번, 반시계 방향으로 틀어지는 게 100번.
현재 지금 화면은 2차원이니까 오른쪽 왼쪽만 보면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스페이스X를 발사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오른쪽 왼쪽으로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360도 각도 어디로든 틀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본 원리는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착지했을 때, 내려왔을 때 원래의 각도가 90이었잖아요. 디렉션이 90으로 처음에 설정을 했죠. 여기 9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90, 처음에 착지했을 때의 각도가 디렉션이 90이 아니다. 그러면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브로드캐스트 익스플로더 하게 되고,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플라이터2가 받게 되면은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코드 구성은? 자, 볼까요? 그래서 먼저 로켓쉽 넣고,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클락과 0.5초 간격으로 해서 0.5초 간격으로 해서 이 값들이 계산되고 그 값들이 총 48번 그죠? 0.05초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걸린 시간이 2.5초 정도 걸렸네요. 그죠? 2.5초 동안에 48번 값을 이렇게 측정 틀어진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4.7255도 좀 더 사실은 훨씬 더 큰 값이 되겠죠. 4.7255 그리고 2.3863 이런 값으로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도 틀어졌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클락와이즈로 틀어진 값과 클락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틀어진 값들이 서로 합계가 같다. 합계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려오는 이때 얘가 가리키는 값은 정확하게 90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값은 어떻게 되나요? 볼까요? 디렉션 복사해서 듀플리킷해서 넣고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104.9953 쭉쭉쭉쭉쭉쭉 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90도에서 14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좀 틀어져 있는 거예요. 도착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폭발해 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얘가 올라갔다가 처음에 하이드를 내가 안 시킨 모양이군요. 자, 잠깐만. 얘를 처음에 클릭 했을 때 하이드 하고 됐습니다. 자, 다시 왔어 올라갔다가 일정한 속도로 이 가속도로 붙어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죠. 근데 스페이스X가 실제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중력 가속도에서 점점 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내려오다가 지면 1km쯤 돼서부터 로켓을 분화시켜서 속도를 줄여줘요.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해서 마지막에 지상에 착지할 때는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뭘 하느냐 하니까 이러한 오차, 왼쪽에 있는 클락와이즈 오차와 카운터 클락와이즈의 두 개의 차이점만큼 로켓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을.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자, 얘는 일단 좀 제껴놓고 처음 끄다가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상태입니다. 얘가 올라갈 때 빠른 속도로 쫙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떨어질 때는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지다가 지면 가까이 왔을 때 로켓을 분화시킵니다. 분화시켜서 속도를 줄여줘요. 줄이면서 얘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틀어졌던 각도를 바로 잡아줍니다. 바로 잡아준 다음에 얘가 착지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은 중력과 속도를 쓴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요런 구성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스페이스X가 공중으로 발사되었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무조건하고 폭발할 수밖에 없죠. 보다시피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내려올 때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폭발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왼쪽에 있는 이 값과 오른쪽에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의 합계, 왼쪽 리스트의 합계와 오른쪽 리스트의 합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디렉션을 복사를 해서 지금 각도를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103.1503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90도였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103이니까 아마 오른쪽으로 틀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 해야 될 건 뭔가요? 다음 단계 해야 될 것은 얘가 지면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밑에 녹색 바죠. 녹색 바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속도를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서 줄이는 동안 뭘 하느냐니까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틀어진 값과 오른쪽의 시계 방향에 틀어진 값을 계산을 해서, 그죠? 계산을 한 다음에 그만큼 상쇄시키는 뭔가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똑바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90도가 되겠고. 이해되시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 파트 2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한번 먼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코드를 스페이스 랜딩 파트 1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걸 참조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